구독자 여러분, 유명산 자연휴양림을 알고 계신가요? 이곳에서 숲해설을 하시는 아는 지인분께서 예쁜 꽃사진 등을 SNS에 공유하면서 한번 찾아오라는 권유에 유튜브 영상도 촬영할 겸 생태탐방 회원들 4명과 함께 유명산 자연휴양림을 찾았는데요. 아직 이른 봄이라 녹음이 우거지진 않았지만 봄철에 만나볼 수 있는 나무들과 초하리들의 꽃들이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고 숲 해설을 하시는 선생님의 해박한 해설로 같이 간 회원들 모두 녹색갈증 해소는 물론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구독자님들을 위해 유명산에서 만난 식물들을 영상에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식물닥터TV를 찾아주십시오. 이 안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닥터TV의 강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유명산 자연휴양림에서 만난 식물들이라는 주제로 이곳에서 만난 식물 친구들을 소개할 건데요. 식물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곳 유명산 자연휴양림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유명산 자연휴양림을 홈페이지를 근거로 소개해 보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자리하여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청평댐을 지나 시원한 청평호수를 끼고 달리는 길은 드라이브 코스로 최적이며 설악면 소재지에서부터 자연휴양림까지 가는 길에선 고향길의 정취를 맛볼 수 있다고 하며 기암교석과 계곡의 맑은 물을 따라 해발 862m의 유명산 산행을 하다 보면 완만하면서도 급한 등산로가 교차되어 지루하지 않으며 2.8km의 산책로와 숲속 수련장, 자생식물원과 멋진 통나무집은 현대인에게 색다른 정취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자연과 자생식물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숲에 대한 이해 및 자연보호사상 고취, 호연지기 등을 기르는 자연학습 교육장으로 더할 나위가 없다고 하며 타 휴양림에선 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꽃들이 집단으로 식재되어 있는 약 7만 9천여 평방미터의 규모의 자생식물원은 목본 42종, 초본 322종을 보유하고 있어 휴양과 더불어 자연교육과 생태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테마별로 향료식물원, 암석원, 자연학습원, 우리꽃길, 습지식물원, 잔디광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영상은 잣나무 숲으로 잣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때문인지 시원함과 포근함을 느끼면서 시작을 하였는데요. 잣나무는 소나무과의 상록교목으로 우리나라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 분포합니다. 해발 1000m 이상의 지역에서 잘 자라며 키는 20에서 30m에 달하고 나무 껍질은 어릴 때는 적갈색에서 해수가 지나면 흑갈색으로 변하며 소나무와 유사하게 얇은 조각으로 갈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꽃은 5월에 피는데 암꽃 이삭은 가지 끝에 달리고 숫꽃 이삭은 새 가지의 아랫부분에 달리며 꽃이 지고 난 뒤 다음 해에 열리는 열매는 길이가 12에서 15cm로서 10월이 되면 열매가 익어 땅에 떨어지는데 열매 조각 속에는 갈색의 종자인 잣이 많게는 200여 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호랑버들은 버드나무과의 키작은 관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이 원산지이며 전국의 산기슭, 척박한 지역 등 식생이 파괴된 곳에 들어와 살아갑니다. 어긋나는 잎은 긴 타원형으로 가장자리가 밋밋하거나 약간의 톱니가 있으며 암수 딴그루로 3월부터 꽃이 피는데 순나무의 숫꽃 이삭은 타원형으로 2-3cm이고 노란색을 띠며 암나무의 암꽃 이삭은 긴 타원형으로 3-4cm로서 상대적으로 큰 꽃이 핍니다. 꽃 이삭은 약용하며 봄철 꽃 이삭이 아름다워 꽃꽂이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큰 개별꽃은 석주과의 열애살이 초본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이 원산지이며 산지에 무리지어 서식합니다. 10에서 20cm의 작은 키로 습기가 있는 곳에 자라며 잎은 마주나고 4월부터 원줄기 끝에 흰색꽃이 피는데 꽃받침과 꽃잎이 5에서 7개로 갈라지며 꽃잎은 6에서 8mm 정도입니다. 꽃이 별 모양으로 생겼으며 다른 개별꽃류에 비해 크기 때문에 큰 개별꽃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는쟁이 냉이는 십자화과의 열애살이 초본류로 우리나라가 원산지이며 전국 산지의 응달이나 물가에 분포합니다. 모여나는 잎은 8cm 크기로 원형 또는 계란형이고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으며 6월에서 8월에 피는 꽃은 흰색으로 1cm 크기이고 꽃잎과 꽃받침이 4장이며 수술은 6개인데 2개는 짧고 4개는 꽃잎과 비슷합니다. 잎이 숟가락같이 생겼다고 하여 숟가락냉이라고도 하며 톡 쏘는 맛이 갓을 닮아 산에서 나는 갓이라는 뜻에서 산갓이라고도 합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 먹는데 냉이 특유의 매운맛이 나며 잎으로 물김치를 담그면 매콤하고 톡 쏘는 맛이 잎품이며 꽃이 피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지꽃은 장미과의 열애살이 초본류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원산지이며 산 기슭이나 풀밭의 볕이 잘 드는 곳에 서식합니다. 30에서 50cm 키에 줄기는 옆으로 비스듬히 자라고 잎과 함께 전체에 털이 있습니다. 4-6월에 노란색으로 피는 꽃은 줄기 끝에 10여 개가 달리는데 꽃의 지름은 15에서 20mm이고 꽃잎과 꽃받침이 5개입니다. 어린 수는 나물로 먹으며 한방에서는 잎과 줄기는 위장의 소화력을 높이고 뿌리는 지혈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처녀치마는 백합과의 열애살이 초본류로 우리나라와 일본에 분포하며 전국 산지에 그늘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서식합니다. 15에서 30cm 크기에 뿌리줄기는 짧고 곧으며 잎은 무더기로 꽃방석같이 퍼져나오고 꽃줄기는 4월에 잎 중앙에서 10에서 15cm의 크기로 올라와 꽃이 피는데 3에서 10여 개의 꽃이 달리며 꽃의 지름은 2cm 내외이고 연한 홍색에서 자록색으로 변하며 수술은 6개이고 암술머리에 3개의 돌기가 있습니다. 처녀치마라는 이름은 땅바닥에 사방으로 둥글게 퍼져 있는 잎의 모습이 옛날 처녀들이 즐겨 입던 치마와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현오색은 현오색과의 열애살이 초본류로 산지에 습기가 있는 곳에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땅속에서 2cm 정도의 작은 구근에서 줄기가 나와 20cm 정도 자라며 꽃은 3-4월에 피는데 종류에 따라 자주색, 하늘색, 흰색, 분홍색 등으로 피며 꽃의 뒤쪽은 꿀주머니가 있고 앞쪽은 넓게 퍼져 있습니다. 현오색이라는 이름은 봄에 피는 꽃이 현란하고 호색스러워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양약인 가스활명수라는 소화제에 현오색의 원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유명산 자연휴양림에서 만난 식물들이라는 주제로 이곳에서 만난 다양한 식물들을 소개했는데요. 자주 보던 식물들도 있고 처음 접해보는 식물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유명산 자연휴양림을 찾아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하면서 자연의 정취를 느껴보고 녹색 갈증도 해소해볼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